포인트 10번 세계 대비와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세계 대비, 세계 감정적 효과, 그리고 지각적 효과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계 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대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시 대비와 계시 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한난 대비와 면적 대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종류의 대비가 속해 있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시 대비입니다. 동시 대비라는 것은 인접되어 있거나 다른 색 안에 놓여 있는 두 가지 색을 동시에 볼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색상을 동시에 보므로 동시에 볼때 색상의 차이가 나거나 명도의 차이가 나거나 또는 채도의 차이가 날때그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시 대비의 첫 번째는 색상 대비입니다. 색상 대비라는 것은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인접되어 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서 색상의 차이가 커 보이는 현상입니다. 즉, 원래 색보다 함께 볼때 색상의 차이가 더커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것은 자극이 약한 색상과 강한 색상이 맞닿았을 경우에 자극이 약한 색상 쪽은 자극이 강한 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색이거나 보색일 경우에는 색상의 대비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색상이 가깝게 인접되어 있을수록 대비 현상이 더잘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림은 상단에 있는 그림은 색상 대비의 도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도형을 보시면 빨강색과 파랑색을 함께 볼때 색상의 차이가 더욱 커 보이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다르게 빨강색과 노란색 도형을 함께 본다든지 또는 파랑색과 노란색 도형을 함께 볼 때는 처음에 빨강과 파랑을 함께 봤을 때보다 강한 대비가 덜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색상 대비는 명도와 채도가 비슷한 두 가지 색이 인접돼 있을 때 서로 반대색인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시 대비의 두 번째는 명도 대비입니다. 명도 대비라는 것은 명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색의 명도 차이가 클수록 대비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명도 대비는 유채색과 무채색 모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명도 대비에 의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보실 것은 왼쪽 회색 도형 안에 조금 더 진한 작은 회색 도형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셨을 경우와 큰 회색 도형과 오른쪽 검정색 도형을 함께 보셨을 경우에 명도 차이가 클수록 대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시 대비의 세 번째는 채도 대비입니다. 채도 대비는 명도는 비슷하지만 채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채도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채도가 낮은 색이 채도가 높은 색과 인접되어 있으면 채도가 높은 색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녹색과 회색 도형이 있는데요. 녹색과 회색 도형을 함께 보셨을 경우에 녹색의 채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는 다르게 녹색 도형 안에 있는 작은 도형을 함께 보시면 녹색이 방금 전에 봤던 경우보다는 채도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도가 낮은 색의 바탕에 채도가 높은 색의 도형을 놓으면 채도가 높은 도형의 채도가 더욱 높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무채색 속의 유채색은 채도가 더욱 높아 보이게 됩니다. 동시 대비 네 번째는 보색 대비입니다. 보색 대비라는 것은 색상원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두 색상이 서로 인접되어 있을 때 영향을 받아서 채도가 높고 선명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색 대비에서는 주목성과 명시성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장미가 초록색 바탕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는 보색 대비에 의한 것입니다. 동시 대비 다섯 번째는 연변 대비입니다.
연변 대비라는 것은 경계선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를 말하는데요. 유채색끼리 색상별 나열이나 무채색끼리 명도별 나열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히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선이 교차되어 있을 때는 명도 대비와 함께 연변 대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두 그림을 보시면 빨강과 파랑 사이에서 경계에서는 연변 대비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파랑과 빨강 사이에 회색의 선이 있을 때는 연변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연변 대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흰색 선의 교차 지점에서 회색의 점이 나타나는 착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 명도, 채도, 보색, 연변 대비가 동시 대비의 종류입니다. 다음은 계시 대비입니다. 계시 대비라는 것은 색상을 보고 난 후에 일정 시간 후에 느껴지는 대비 효과를 말합니다. 계시 대비는 일종의 소극적 잔상 효과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녹색 배경에 있는 회색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도형을 계속 응시하시다가 흰색 배경을 바라보면 반대로 붉은색 바탕 안에 녹색 사각형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바로 계시 대비입니다. 네, 기타로 한란 대비와 면적 대비가 있습니다. 한란 대비는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배열한 경우에 차가운 색이 더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한 색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대비 효과를 말합니다. 중성색일 경우에 차가운 색에 둘러싸여 있으면 더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한 색에 둘러싸여 있으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따뜻한 계열의 색에 중성색인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보라색은 따뜻한 색에 둘러싸여 있어서 좀더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이 도형 옆에 있는 차가운 색에 둘러싸여 있는 보라색은 같은 보라색이지만 좀더 차갑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은 면적 대비입니다. 면적 대비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면적이 큰 도형은 면적이 작은 도형보다 명도와 채도가 더 높게 느껴지고, 면적이 작은 도형은 실제보다 명도와 채도가 더 낮게 느껴집니다. 오른쪽 하단에 같은 색상의 도형이 있는데요. 한 도형은 면적이 크고, 한 도형은 면적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명적이 큰 도형은 면적이 작은 도형에 비해서 명도와 채도가 더 높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색의 대비 효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색의 감정적 효과입니다. 색의 감정적 효과라는 것은 색 자체가 가진 이론적인 정의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온도감과 중량감, 강약감, 흥분감 등이 있는데요. 먼저 온도감은 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하는 온도의 느낌을 말합니다. 온도감이 느껴지는 색 중에서 난색은 따뜻함과 여유가 느껴지는 색이고요. 한색의 경우에는 차가움과 긴장감이 느껴지는 색입니다. 또한 난색과 한색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색을 중성색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중량감이 있습니다. 중량감은 색에서 느껴지는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을 말합니다. 이 중량감은 명도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명도가 높은 색은 가볍게 느껴지고, 명도가 낮은 색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른쪽 중간을 보시면 명도에 따라서 느껴질 수 있는 중량감의 그림이 있습니다. 명도가 낮은 쪽이 아래로 갈수록 아래쪽이 무거워 보이고, 명도가 낮은 것이 위쪽으로 가면 위쪽이 무거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강약감입니다. 색에서 느껴지는 강하거나 약한 느낌으로서 강약감이라는 것은 채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색이나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하게 느껴지고 중성색이나 채도가 낮은 색은 약하게 느껴집니다.
기타 감정적 효과로서 흥분감과 진정감이 있는데요. 흥분감은 난색 계열과 명도가 높은 색에서 느껴지는 것이고, 또한 화려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색은 한색 계열과 명도, 채도가 낮은 색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차분하고 소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의 지각적 효과입니다. 색의 지각적 효과라는 것은 색을 인식할 때 느껴지는 현상이나 성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잔상 효과가 있습니다. 색의 지각적 효과 첫 번째로 동화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대비와는 달리 오히려 주변 색상에 가깝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색상의 영향을 받아서 인접되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색상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자극이 지속되는 잔상 효과를 말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손바닥 모양의 두 도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흰색으로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같은 흰색이지만 하늘색 도형에 그려져 있는 흰색은 하늘색에 가까운 흰색으로 보이고요. 노란색 손바닥에 있는 흰색의 실선은 노란색에 가깝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동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잔상 효과입니다. 잔상은 막막이 느낀 자극이 계속 남아서 지속적으로 형상이 남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잔상과 소극적인 잔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잔상은 양성, 정의 잔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명도와 색상에 대해서 자극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잔상은 음성, 부의 잔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색상, 명도, 채도가 반대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보신 계시 대비는 일종의 소극적 잔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목성입니다. 주목성은 색 자체가 명도나 채도가 높아서 시각적으로 빨리 눈에 띄는 성질을 말합니다. 따뜻한 색,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일수록 주목성이 높습니다. 색을 배열할 때 있어서는 보색의 배열, 그리고 자극이 강한 빨강색과 흰색의 배열, 노랑과 검정의 배열에서 주목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목성이 높은 색은 표지판이나 표시와 기호 등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네 번째, 명시성이 있습니다. 명시성은 가시성, 시인성이라고도 하면서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성질을 말합니다. 주로 두 가지 색상을 배열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색상과 명도, 채도 차이가 클수록 명시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검정과 노란색의 배색은 명시성이 높은 배색으로 교통 표지판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목성이 높은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노랑과 검정의 배열은 명시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진출색과 후퇴색이 있습니다. 진출색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색인데, 따뜻한 색,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진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후퇴색은 진출색과는 반대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색입니다. 차가운 색,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 무채색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팽창색과 수추색이 있습니다. 팽창색은 더욱 크고 확산되어 보이는 색이고, 따뜻한 색과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은 팽창되어 보입니다. 수축색은 더욱 작고 축소되어 보이는 색으로 차가운 색과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은 수축되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인트 10번이었습니다. 포인트 10번에서는 색의 대비와 색의 감정적 효과, 그리고 색의 지각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